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애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로 들려오네요.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하나 나서 제대로 키우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있듯이 북한도 새쌍둥이, 넷쌍둥이에 대한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북한 어느 지역이든 새쌍둥이 이상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평양 산원에서 직승기, 헬기가 날라옵니다. 이 헬기를 타고 임신부들이 평양 산원으로 가서 쭉 케어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가들은 4kg가 될 때까지 평양 산원에서 케어를 받다가 지역에 있는 육아원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아가들이 평양 산원에서 지역 육아원으로 갈 때 새쌍둥이 남자 아이들은 은잔도,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은가락지, 넷쌍둥이일 경우에는 금잔도, 금가락지를 선물로 받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세 명, 네 명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 육아원에서는 아이들이 만 4살 될 때까지 담당 보육원이 붙어서 아이들을 키워줍니다. 자, 만 4살, 5살 정도 되면 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집으로 보내주는데 그때 기존 본인들이 살던 집보다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국가에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들이 8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양육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네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시에도 새쌍둥이가 태어난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직순기가 막 날라와서 애들이 막 놀러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아바이, 근데 왜 새쌍둥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막 직순기 오고 막 이런가? 라고 여쭤봤더니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새쌍둥이, 넷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일본 놈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죽였답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1947년에 평양에서 새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북한의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아서 소련의 의료 기술을 가져다가 새쌍둥이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북한에 새쌍둥이, 넷쌍둥이가 태어나면 돌보는 국가 정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 사실 새쌍둥이, 넷쌍둥이 말고 하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